자, 이번 강의는요, 스마트폰 따라하기 기초부터 고급까지의 과정 제6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PC 원격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저희가 PC에서 PC를 원격 지원하는 그 원격 지원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이미 그 유튜브로 강좌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PC에 원격 지원할 때는 유튜브에 올려진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스마트폰에서 원격에 있는 데스크탑 PC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을 원격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격 지원을 PC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양쪽 다 우리가 그 원격 지원 프로그램이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PC에도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스마트폰 즉 모바일에도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이두 개가 깔려야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PC에 원격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PC에 접속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자, 일단 원격 지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외부에 있을 때 어떤 지인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어떤 그 매장에 오시는 어떤 고객한테 어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 PC가 지금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다. 뭘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어떤 메시지가 생겨서 지금 어떤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주위에 PC도 없고 늘상 우리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핸드 P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고객 PC에 접속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용도로 다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원격 지원 프로그램은 뭐 요즘 뭐 보통 보면 크롬에서 나온 원격 데스크탑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든가 또 요즘 뭐 팀뷰어가 많이 썼는데 거의 유료화돼 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사용도 좀 불편하고 써보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PC 대 PC 원격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스마트폰에서도 이 무료 앱인 이 슈프리모라는 그 원격 지원 그 모바일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인데요. 상당히 그좀 가볍고 사용하기가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뭐좀 PC 대 PC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요 스마트폰에서 이 모바일용은 지금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좀 간편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PC에 접속해서 이제 어떤 뭡니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슈프리모라는 그 무료 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원격 지원을 스마트폰에서 PC에 원격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탑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깔려야 되는데 데스크탑에는 모바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PC용 그 원격 지원 프로그램이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작사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 www.suprimocontrol.com 이쪽에 요 링크를 걸어놨는데 요쪽으로 접속하게 되면 요런 화면이 하나 뜹니다. 여기 보면 밑에 다운로드 슈프리모라고 있죠. 요걸 이제 저희가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라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그 뭡니까? 포터블 프로그램이에요. 바꿔라 실행 프로그램 하나만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이 슈퍼니모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 따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이 제작사에 수시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업그레이드를. 최종 업그레이드가 된 것은 이런 화면이 안 나타나는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그 원격 지원 프로그램보다 더그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밑에 Accept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업데이트 메시지가 뜨면서 슈프리머를 업데이트 할 거냐.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물론 뭐 어떤 부분이 더 추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원격 지원 프로그램은 최종 버전을 쓰시는 게 좋겠죠. 얘를 누르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되죠. 그래서 이제 그 PC에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일단은 다운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이 뭡니까?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모바일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받아야 되겠죠?
플레이스토어. 우리가 이제 모든 앱 같은 것들은 어디서 받냐면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럼 플레이스토어로 일단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색창이 나오면 여기서 그냥 SU라고 한번 이렇게 치면은 거기 연관된 어떤 그 앱들이 쭉 나타나는데 상단에 뜨죠. 슈프림이라고 뜨죠. 요걸 터치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설치할 거냐. 그죠? 이 설치를 누르게 되면 요런 이제 메시지가 떠요. 예? 어떤 이런 것을 동의해 주겠냐. 이제 이런 것들은 동의 안 해주면은 우리가 사용상 불편함이 있겠죠. 예, 동의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가 쭉 진행이 돼요. 이렇게 설치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슈프리모라는 이런 원격 지원 앱 아이콘이 딱 생성이 됩니다. 그죠? 이름이 이제 뭡니까? PC하고 우리가 그 모바일 스마트폰에 원격 지원 프로그램이 깔렸기 때문에 이제는 원격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설치하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검색창에서 그냥 SU라고 치면 이렇게 치면은 바로 요 상단에 떠요. 요걸 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설치를 하겠냐? 설치를 눌러야 되겠죠? 예. 설치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뭐 동의를 하겠냐? 동의 터치하고 하면 쭉 이제 설치를 내 스마트폰에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쭉 설치를 합니다. 뭐 짧은 시간에 설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열기라는 걸 눌러도 되고 바탕화면에 보면 이렇게 슈프리모라는 원격 지원 앱이 설치가 됐습니다. 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지인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 뭐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 PC에 있는 그안 깔렸으면 이제 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요. 아니면 깔려 있으면은 바탕화면에 있는 슈프리모라는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실행을 할 거예요. PC에서. 양쪽이 다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요건 뭐냐? PC에서 원격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막바로 뭡니까?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부여가 돼요. 이렇게. 예? 짧은 시간에. 그 사용이 참 편한 거예요, 이게. PC에서 이제 서로 간에 전화 통화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좀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뭐 스마트폰을 원격에서 가지고 계신 분이 메모를 해놨다가 근데 PC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돼. 요 상태에서 그냥 요 프로그램만 실행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스마트폰에서만 작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일단 원격 지원 아이콘 요게 아니라 요거 옆에 거죠. 슈프리모를 터치를 하는 거죠. 슈프리모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요런 화면이 떠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고객 PC에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그죠? 고객으로 전달받았잖아요. 메모해 놨잖아요. 그거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여기다 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원격으로 접속되는 거죠. 왜냐면 그쪽에서 그죠? 이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그쪽 PC로다가 우리가 수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아이디하고 여기 비밀번호를 치고 여기 아이디 치고 커넥트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럼 부여받은 그 패스워드를 넣고 OK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스마트폰에 여기 화면이 PC에서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고객 PC에 접속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현재는 굉장히 작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양쪽 손가락을 대고 이걸 늘려주게 할 수가 있죠. 그죠? 늘려주게 하면 이게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뭐 어떤 그분이 온 에러 메시지를 본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사용 방법을 설명해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 상단에 보면 메뉴가 있는데요. 보통 요게 마우스 아이콘이에요. 요게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메뉴예요. 어떤 컨트롤 메뉴들이 안에 있습니다. 요거는 키보드예요. 그죠? 어떤 내가 뭐 키보드를 통해서 뭘 했을 때 여기 이제 그런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고객하고 전화를 끊고 전화를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전화를 끊고 고객하고 이제 상호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요 중간에 있는 요 메뉴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요. 요런 메뉴가 나와요. 뭐 컨트롤 메뉴도 있고 비디오 메뉴도 있고 이 채팅 메뉴도 있고 내가 이제 그만 쓰겠다 하는 디스커넥트 그죠? 이제 원격 접속을 끊겠다 하면 요거 누르면 끊어지게 되죠. 이따 채트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뭐 고객한테
뭐 아시는 분이라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고객 PC에, 그죠? 고객 PC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그쪽에서도, 그죠? 그쪽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 고객 PC에는 그 고객 PC에 예, 화면에 또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 스마트폰이고, 요건 고객 PC 화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전송을 날리게 되면, 그죠? 여기서 고객 PC에서 안녕하세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도 답변을 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 PC로다가 또 메시지가 날라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문제냐, 서로가 이제 전화 통화를 안 하면서, 그죠? 이 메시지로다가 해서 우리가 이 화면 들어가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화면도 적고 PC 대 PC 원격 지원보다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바일은. 하지만 이제 뭐 어떤 주위에 PC도 없고 오로지 스마트폰밖에 없는데, 그죠? 어떤 여행 가서도 있죠? 해외 가서도 이거 잠깐 지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수하면서 스마트폰을 써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만약에 내가 이 스마트폰의 원격 지원을 종료하려 그러면은 여기서 디스커넥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원격 접속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누르든가 고객 PC에서 원격 지원 X로 나가든가 하면 스마트폰도 끊기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원격 접속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한다면 내가 끊어주는 게 예의겠죠. 그죠? 디스커넥트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내 스마트폰에서도 이 앱이 계속 실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바탕화면에 이걸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슈프리머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할 거냐? 그러면 예스를 하게 되면 뭡니까? 비로소 이제 내그 스마트폰에서 실행된 원격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상당히 좀 쓰기가 편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일단은 그 원격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다른 앱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들이 그냥 난무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스마트폰 강의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초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고 사용하고 쉽고 이런 부분들에 어떤 앱을 일정하게 하나를 정해서 써야지 이 앱이 좋다 저 막깔다 보면 우리가 헷갈려서 어떤 스마트폰 사용할 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높고 이런 부분들의 앱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목적이 뭡니까? 문자하고 전화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가 스마트폰 개요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100%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앱을 갖다 잘 써야 되죠. 그죠? 우리가 데스크탑에 운영체제만 깔았다고 해서 우리 쓸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뭐, 한글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엑셀도 깔아야 되고, 디자인하는 분은 뭐, 예를 들어서 포토샵도 설치해야 되고, 그죠? 또 뭐, 일러스트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야지 쓰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설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지명도 있고 많이 쓰는 프로그램 설치하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앱들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쓰지 말고, 저는 이제 그런 하나를 통일해서 씁니다. 보통 어느 걸 제일 많이 쓰느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앱들이냐, 그래서 하나만 쓰는 거지,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적인 걸 하나만 써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좀 스마트하게 쓰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 물론 이제 PC에서도 원격 지원 프로그램 설치가 됐겠죠. 자, 그래서 고객하고 통화해서 일단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를 내가 메모장에 일단 기억을 하는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접속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그 슈프리머 앱을 갖다가 터치를 하는 거죠, 아이콘을. 그렇게 되면 뭡니까? 바로 이렇게 뜨죠? 뜹니다. 그러면 고객 PC에는 이미 실행하면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부여됐을 겁니다. 그죠? 요걸 메모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여기다가 아이디를 스마트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뭐691뭐 이런 아이디가 이 PC에서 실행하면 자동 부여가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고객 PC는 요거만 그냥 내비도 가만히 손을 띄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아이디를 부여를 받아서 일단 커넥트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비밀번호로 들어가 나와요. 여기서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면 고객 PC에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비밀번호를 맞아야지, 그지? 크로스체크해서 맞아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여기다 넣는 거죠. 간단하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치면 그냥 접속되는 거예요. 뭐 다른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객 PC 화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작으니까 양손가락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화면을 이제 넓혀주는 거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작업들은 다 알죠? 뭐 터치라든가 이 드래그라든가 뭐 양손으로 이게 벌려서 화면 넓혀주는 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뭐 들어가서 뭐 고객이 요구한 사항을 이제 화면을 쭉 보는 거죠. 옮겨가면서. 글쎄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급박한 상황 아니면 이렇게 뭐 이거 이 원격 지원 스마트폰에서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쓸 일이 많을지는 글쎄 모르겠네요. 근데 필요는 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필수 어플로다가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쓸 때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애란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키보드 버튼 이런 컨트롤 메뉴들이 있어요. 그 윈도우 아이콘 누르면 밑에 이 시작 메뉴가 뜨겠죠? 요걸 그냥 터치 하면 이렇게 종료가 돼요. 우리 그 마우스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 되듯이 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터치 영상 가면은 요게 종료가 됩니다. 자, 일단 채팅 기능 해볼게요. 메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채트라는 아이콘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고객 PC와. 그죠?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치는 거죠. 뭐 안녕하십니까? 뭐 한대든가.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본 인사부터 좀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네, 안녕하세요 하는 어떤 응답이 올 겁니다. 뭐 그거 아니면은 뭐 내가 화면에 이상한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이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뜨겠죠. 자, 이 고객한테 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상호 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화면이 이제 스마트폰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많이 따라요. 그죠? 어차피 뭐 간단한 걸 지원하기 위해서 뭐 보통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예.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종료를 하려고 그러면 요 디스커넥트 아이콘이 있어요. 요 디스커넥트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나와. 이거 지금 앱이 실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원격 접속은 끊겼지만 내 스마트폰에서는 앱이 실행되니까 얘도 이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게 낫겠죠. 그냥 놔비두면 남 리소스를 잡아먹다 보니까 안 쓰는 앱들은 우리가 다 종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탕화면을 터치하게 되면은 슈프리머를 종료하겠냐? 그러면 예스를 누르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서 이 슈프리머 앱이 종료가 되겠죠. 그죠? 뭐 이걸 실행해놓고 계속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그래도 관계는 없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성능이 좋은 건 관계없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들은 이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안 쓰는 앱들은 그죠? 모든 뭐 프로그램 닫기에서 다 종료하시는 게 좋겠죠. 예. 자, 오늘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원격에 있는 PC, 지인 PC라든가, 친구 PC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PC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PC에 원격 접속하는 프로그램인, 우리가 슈프리머라는 그런 간단한 앱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